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콘탁 음색 중에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들로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필요한 악기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지금 뭐 이렇게 출시가 되고 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스트링 같으면은 뭐 어떤 악기가 좋고 뭐 목관 악기는 어떤 악기가 좋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종류가 많아져서 어떤 악기가 뭐 가장 좋다. 뭐 쓰기가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종류별로 이렇게 지금 나온 회사의 음색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먼저 우리 그 오케스트라 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툴즈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시리즈가 대표적인 게 베를린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콘탁의 음색 중에 이렇게 네. 이런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베를린 시리즈는 처음에 베를린 우드윈드가 나왔을 때 되게 재밌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베를린 우드윈드가 버전이 지금은 이제 2.0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1.0 시절에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서피스에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보에라는 악기 목관 악기를 불러왔는데 이 버짓 시마이더라는 분 오보이스트겠죠? 네. 이분의 녹음을 했다. 고 이렇게 사진까지 사진과 이름을 퍼스트 오보에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베를린 시리즈인데요. 스트링도 있고 우드윈도 있고 그다음에 베를린 브라스 있고 그다음에 베를린 퍼쿠션도 있습니다. 이 시리즈 외에도 그 메트로폴리스 아크라는 또 독특한 그런 그 영화 음악에 에픽한 그런 사운드에 잘 어울릴 만한 사운드들만 또 모아서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녹음한 그런 음원들도 있어요. 요건 이제 차차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시리즈들 중에서 스트링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베를린 시리즈의 스트링이에요. 베를린 시리즈의 스트링 중에서는 이제 이 인스트루먼트를 이렇게 켜면 이렇게 메인 컬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보우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체어. 퍼스트 체어라는 거는 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는 맨 앞에 왼쪽 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악장인데 바이올린 수석 주자죠. 각 파트마다 수석 주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 같은 부분이 나오면 그 수석 주자가 연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석 주자들을 모아놓은 음색이 따로 있고 스페셜 바우는 특수 주법이죠. 특수 주법만 또 모아놓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선 메인 컬렉션을 한번 먼저 볼게요. 메인 컬렉션 안에 들어가면 멀티 아티큘레이션과 싱글 아티큘레이션스가 있습니다. 이 멀티 아티큘레이션은 한 음색을 불러오면 여러 개의 아티큘레이션을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선택을 이렇게 키 스위치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아티큘레이션을 우선 들어가 보면요. 네, 홀 앙상블. 이게 바이올린 퍼스트, 그 다음에 바이올린 세컨,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까지 요렇게 네 개의 파트를, 네 개의 악기, 다섯 개 파트죠. 네, 바이올린 세컨까지 있으니까 골고루 음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스트링 앙상블의 소리를 낼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음색입니다. 야, 여기에서 홀 앙상블을 불러오면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연주를 해보면 이렇게 한 손으로도 연주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음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음색도 부드럽고 또 강한 음색들도 있고 부드러운 음색들도 있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성부 연주를 화성악 그 건반 화성을 할수 있으면은 네 개, 최소한 네 개는 연주할 수 있겠죠. 다섯 개를 연주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연주를 해서 스트링 앙상블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색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이렇게 그냥 서스테인 소리가 있고요. 약간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소리가 있고요. 네, 소프트하게 나오죠, 소리가. 강하게 어택을 강하게 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소프트하게 나오는. 근데 여기에 멀티 음색이니까 멀티 음색은 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빨갛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네, 선택을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죠. 네, 여기에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악기 음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도가 네, 서스틴 아까 좀 전에 그 음색이고 도샵, 레, 레샵까지 이렇게 네 개의 음색이 지금 네,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연주 도중에 선택을 해서 예, 그걸 그대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피치카토 음색이에요. 네, 벨로시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강한 소리까지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카토가 있죠. 우리가 에픽한 그런 사운드의 스트링 주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스트링 활을 이렇게 네, 꺼내리듯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스피카토라는 주법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연주하고 싶을 때 내는 그런 주법입니다. 서스테인 주법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피치 휠, 네. 모듈레이션 휠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모듈레이션 휠이 이 모듈레이션 휠은 약간 좀 어떻게 제로로 계속 돌아가는 모듈레이션 휠이라서 좀 약간 불편합니다만 네, 섬세하게 조절하기가 약간 좀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음색을 선택해서 우리 스트링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내려와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음원이 상당히 좀 그 디테일하게 녹음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음원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음원으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즈 된 마이크 음원 울림이 하나도 없죠. 네, 서라운드 그러니까 울림 소리들을 녹음하지 않은 그런 네, 원본 그대로의 음원입니다. 네, 이런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A, B 양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소리 잡은 거예요. 트리는 이 서라운드랑 클로즈를 적절히 다 섞은 걸 얘기를 하고요. 기본은 요 음색으로 돼 있었죠. 아까 네, 트리 서라운드 음색 한번 들어볼까요? 서라운드는 네, 이렇게 공간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이 음색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하면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오케스트라 스트링 소리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리버브 그러니까 공간 효과를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케스트라의 소리 울림을 그대로 이제 음원으로 녹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스트링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좀 더 클로즈된 소리를 원하면 클로즈된 소리를 더 이렇게 네, 높이고 네. 다른 소리들을 좀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 앙상블을 살펴봤는데
각 악기별로 바이올린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다이나믹, 롱, 그다음에 뭐 런 다운, 런 업, 쇼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롱하고 쇼트입니다. 이제는 각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이 음색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음색입니다. 바이올린 1이죠. 바이올린 1. 바이올린 1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서스틴 음색. 네, 바이올린 음색이에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레가토도 만들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포르타멘토로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죠. 그죠? 네. 상당히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어서 포지션이 포르타멘토를 하지 않으면 소리를 낼수 없는 그런 포지션일 때는 그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모노 음색으로 되어 있고요. 화음을 낼수 없어요. 네, 요건 좀더 소프트한 소리. 아까랑 비슷하죠, 그죠? 대신 요 음색은 화음을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액센트 앞에 액센트를 콱 이렇게 찍어서 소리 내는 그다음에 트릴입니다. 트릴. 트릴 반음 단위로 트릴 하는 거였고요. 방금은 지금 요거는 한음 단위로 트릴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음 단위. 요거는 한음 단위. 들리시죠? 요렇게 롱은 요렇게 음색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쇼트를 한번 볼까요? 쇼트에는 스타카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카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르타토라고 해요. 포르타토. 네. 포르타토라는 것은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중간이에요. 스타카토랑 레가토의 중간. 레가토로 완전히 길게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네, 스타카토처럼 짧게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점, 점, 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피치카토. 이렇게 바이올린 음색이고요. 악기별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첼로 소리도 한번 들려드립니다.
꽤 괜찮죠. 네, 스트링스기 때문에 솔로 악기는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스트링 소리예요. 네, 여러 대의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네, 서스테인 소리였고요. 포르타토 소리. 네, 포르타토 롱입니다. 그러니까 긴, 조금 더긴 포르타토 소리예요. 그다음에 트릴. 이런 소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에는 스타카토 소리가 일단 있어요. 스타카토랑 스피카토도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요. 스타카토는 정상적인 보잉의 포지션 속에서 짧게 연주하는 것을 스타카토로 연주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네. 짠짠짠짠. 네, 거기에 반해서 스피카토는요, 네, 화를 이렇게 네, 들었다가 놓기 때문에 네, 이렇게 꼭 잡아 뜯는 듯한 네, 보잉 소리가 나오게 돼요. 뿡뿡뿡 이렇게. 그 다음에 포르타토 쇼트, 그 다음에 피치카토. 특유의 그 첼로 특유의 네, 피치카토 소리가 나오죠. 아주 잘 만들어진 소리예요. 베이스도 한번 볼게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 소리예요. 네, 아주 네. C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네, 밑에 미 원래 E음까지가 보통 콘트라 베이스죠, 그죠? 네. 근데 이제 5현짜리 C 베이스를 기준으로 C음까지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콘트라베이스 소리 아주 좋고요. 마찬가지로 포르타토, 트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트 소리, 스타카토 소리. 그 다음에 스피카토, 그 다음에 피치카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지금 메인 컬렉션에 있는 소리들 말고요. 네, 그다음에 스페셜 보우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보우. 예, 이 스페셜 보우는 특수주법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주법이 있는지 일단 하나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그다음에 컨트라베이스까지 다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이 바이올린의 특수주법들, 현악기는 특수주법이 거의 비슷하게 공유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술, 티, 서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네. 술, 티라는 말은 이제 타스토를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술, 타스토. 그 다음에, 술 타스토 포르타멘 포르타토 네 포르타토 그다음에 술 타스토 트레몰로 네술
그다음에 술폰티첼로 음색들, 그다음에 술폰티첼로 트레몰로. 그다음에 여기는 꼴레뇨. 음색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음색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술타스토라는 것은 손가락 집는 요 지판 있죠, 그죠? 네. 지판 가까이 가서 지판 위에서 연주하는 건 아닌데 지판에 가깝게 거의 지판 위에서 나는 그런 화를 써서 소리 내는 것을 술타스토라 그럽니다. 술타스토. 그 다음에 술폰티첼로는 브릿지 위에서 우리가 현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몸통하고 현을 받치는 브릿지가 있거든요. 네, 그줄 받침이라고 그러죠. 네, 브릿지 바로 위에서 소리를 내면 그냥 끼익거리면서 또 특이한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술폰티첼로는 줄 받침 브릿지 위에서 소리를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수주법이 지금 이제 나오는 특수주법들은 현악기의 대표적인 특수주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네. 꼴레뇨예요. 꼴레뇨는 나무 등을 그현그 활을 보면 나무가 있고 현이 있죠. 그 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활 윗등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그걸로 이렇게 타닥 이렇게 치는 그걸로 연주하는 것을 꼴레뇨라고 하는데요. 물론 꼴레뇨도 그 자세하게 나누면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요. 꼴레뇨 바투토라는 게 있고, 네. 꼴레뇨 트라토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활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있고요. 활등으로 현을 이렇게 그어서 네. 보잉을 해서 연주하는 것을 트라토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꼴레뇨라는 기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네,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술타스토부터 먼저 보시면 채널 8번 예요. 특유의 되게 약간 좀 애절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술타스토. 지판에 가깝게 소리를 이제 내는 거예요. 네. 소프트. 그다음에 포르타토, 술 타스토 포르타토예요. 포르타토 뭐라 했죠? 스타카토랑 레가토 중간쯤 되는 길이로 연주하는 것을 술 타스토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트레몰로. 일반적인 트레몰로랑 좀 다르죠, 그죠? 네. 약간, 멍멍한 그런 약간 음향을 같이 포함한 트레몰로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술폰티첼로입니다. 약간 빽빽 끼끼거리는 소리 납니다. 그죠? 음질이 완전히 다르죠? 네, 술폰티첼로 트레몰로예요. 어우.
뭔가 더 마찰음이 더 강합니다. 그죠? 네. 스타카토도 있네요. 슬폰티 첼로 스타카토. 네. 네, 이거 외에도 꼴레뇨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꼴레뇨로 연주하는 건데 두드리는 거죠. 네. 바이올린 파트에서 꼴레뇨는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긴장감을 우리가 고조시킬 때 아주 고음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죠. 네, 꼴레뇨 주법을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현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도 각오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트링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트링 앞으로도 또 다른 악기에서도 스트링이 또 나올 텐데 그때 조금 더 뭐 스트링 자체에 대한 그 현악기 자체에 대한 오케스트라적인 그런 이야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 우리가 베를린 시리즈의 스트링은 이런 음색들이 있더라 하는 정도만 우리가 오늘 알아두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모듈레이션 휠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볼륨 조절을 잘 해가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음향으로 스트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음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